결혼에 꼴이 나게 된 결정적인 뭔가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돈을 갚기로 했잖아요. 그걸 다 갚아야지. 네, 그렇죠. 아, 갚기로 했는데 갚기 싫어서 결혼했구나. 알았다. 갚기 싫어서 했구나. 작전이 괜찮아. 안 들어도 알겠다. 네, 너무 좋으네요. 아이고. 그때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폐렴, 그러니까 그 호흡기가 이제 감기가 심해지면서 예. 이제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아무래도 조금 안 좋은 것 같다고 빨리 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다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, 다리가. 놀래가지고. 그때 마침 그 비번이었어요. 회사를 안 가는 날. 네. 아. 유빈앞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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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남편분. 김해공항까지 이제 데려다 주고 같이 네. 비행기 표를 끊고 이제 올라가게 어머. 된 거예요. 아. 왜냐면 내가 손발이 막 너무 떨리니까. 중환자실을 들어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. 아이고야. 네. 근데 이제 내가 아빠한테 좀 힘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. 아빠.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되게 좋아하고 뭐 이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싶고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아빠한테 막 이제 이렇게 힘을 좀 내가 결혼할 거다. 남자를 데리고 갔으니까. 그렇죠. 그러면서 아빠가 그때 아 내가 다시 나오게 되거든. 내가 한번 부산을 놀러 감세. 갈게. 그래갖고 막 혹시나 내가 저기 하거든 우리 미연이 좀 잘 돌봐줘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위기는 아빠한테 되게 힘을 드리고 이제 꽃길을 달고 계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들어가서 노래하는 녹화하는 도중에 이제 아빠가 돌아가셨어요.